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20년식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요새 가장 많이 찾는 G9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 20년식, 그리고 21년식 3.8 G90을 많이 찾으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추가로 되어 있는 G90을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된 차량입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자, 부싱유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부싱유 터진 곳 없고 새는 곳 없습니다. 자, 미션 오일 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 쪽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자, 뒤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 이렇게 보시면 자, 새는 부분이 없죠. 흘러타고 내려와서 맺혀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차가 아닙니다. 보시면 깨끗하죠? 그런 부분이 없어요. 뒤쪽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도 새는 곳 없습니다. 자,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싱유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새는 곳 없고 등속 좋은 뒤쪽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대우오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5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19인치 휠입니다.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5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휠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휠 19인치 휠 살짝 스크래치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자리에만 있어서 복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자,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었고요. 휠의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것 빼고는 하부 누유되는 것도 없이 굉장히 좋은 G90이었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식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년 1월입니다.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까지 옵션을 추가해놓은 신차가 약 9,550만원가량 하는 아주 고가의 20년식 G90. 외장 색상은 블랙, 검정색이고요. 실내는 하바나 투톤 브라운입니다. 하바나 투톤 브라운 색깔로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여기 컴포트 패키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3,000만원대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인데요. 보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가가 많이 됐어요. 보증이 딱 끝난 시점, 12만 킬로 조금 넘은 차량인데 요 시기 때 대형 세단들이 굉장히 감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역시 신차가 대비 엄청난 감가가 된 아주 가성비 좋은 G90, 옵션도 풍부합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 고스트도 클로징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뒷문 전부 다 고스트도 클로징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엔카 진단도 맞춰놓은 차량입니다. 엔카 보증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실내로 들어와서 하바나 브라운 컬러 그리고 투톤 브라운 너무나 이쁘죠. 실내 이 검정색 단조로운 색깔보다는 이렇게 투톤 또 시트도 검정색이 아닌 브라운으로 자 하바나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이에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하진 않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관리 잘 되어 있죠.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조용하네요.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루밀라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 기어봉입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죠. 버튼을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커튼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후진 기어러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키는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중간쯤부터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져 있고요. 뒤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굉장히 이쁘고요. 그 밑에는 스마트 센서가 있죠.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굉장히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아주 편한 스마트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 센서 버튼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 옆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스탑 기능도 있네요. 자, 그리고 지구공부터는 계기판에서 사각지대 카메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좌측 우측 사각지대 카메라를 보시면서 차선 변경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키로수. 키로수는 12만 5천 키로입니다. 12만 키로가 넘은 차량이고요.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한 달 2천 키로 내에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하부 살펴봤지만 뭐 전혀 누유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따가 본인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사이드 커튼, 사이드 커튼도 전동이거든요. 창문을 닫고 한 번 더 올려주면 원터치로 이렇게 리어 커터 윈도우까지 다 가려주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자, 많은 사용감이 없네요. 뒤쪽은 깨끗합니다. 비필러 송풍구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5인승이고요. 컴포트 패키지 추가 옵션을 넣어서 이렇게 뒷자리에도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조절하실 수가 있고 후석 커튼 버튼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라디오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자, 이 레스트 기능을 또 빠뜨릴 수가 없겠죠. 자, 요 옵션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지구공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같은 가격이면 이렇게 옵션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차를 많이 찾으시는데, 자, 이 차 VIP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레스트 기능 가능합니다.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조수석 시트를 쭉 밀어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뒤에 계신 분이 굉장히 편하게 승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작 방법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자,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침수차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번호판은 떼놨습니다. 검열이 있어서 앞번호판은 떼놨고요. 자, 뒷번호판은 있습니다. 봉인 때문에 뒤에 번호판은 뗄 수가 없습니다. 차량번호는 120-4624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LED 후미등도 습기찬 곳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 가능한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 열어서 엔진룸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했고요. 누유되는 것도 없이 아주 완벽한 20년식 G90. 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차가 9,550만 원. 자, 시세는 한 3,900만 원 정도 하죠.
하지만 저희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G90의 가격은요 3,690만원입니다 20년식 중에 가장 가성비 좋게 준비된 G90. 자, 빠르게 선점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위에 G90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G9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